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모호한, 불분명하다는 게 뭐예요? 애매한 거죠. 모호한. 이런 1번의 뜻으로. 2번이 뭐였어? 무명의, 무명가수. 세 번째, 동사도 쓰이면 사실을 애매하게 만드는 거니까 사실 따위를 가리다 덮다. 우리가 디스팅트가 뚜렷한 명백한이잖아요. 디스팅트가 뚜렷한 명백한. 그러니까 디스팅기시 하면은 뚜렷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애매모호하면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스팅기시 구별하다. 인디스팅트는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베이그, 애매모호한. 우리도 앰비규어스로 많이 앰비규어스로 많이 배우죠. 애매모호한으로. 이퀴버컬. 자, 애매한 거죠. 이퀴는 같은 이고요. 보컬 하면 목소리죠. 선생님하고 같은 목소리가 집에 갔는데 또 들려. 누구지? 선생님인가? 애매하죠? 불분명하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단어를 알아야 돼. Unequivocal. 이렇게 나오죠? 애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Unequivocal이 명백한이란 뜻이 되겠죠. 명백한, 분명한 이런 뜻이에요. Unequivocal, 명백한, 분명한. 이렇게 됐죠? 아티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아까 했고요. 아티큘레이션 했고요. 왜 아티클이 관절이라는 뜻이 있어서 말이 관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어원이 돼서 나온 거죠. 오늘 단어들은 좀 쉽네요. 자, 가운데 거 뒤집으면 돼요. 가운데 게 뭐예요? Calculate. 계산하다잖아. Calculable는 계산되어질 수 있는, 즉 계산할 수 있는. 1인부터 쓰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네요. 바보라서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이런 뜻이죠. Numerable, 그쵸? Numerator가 무수히, 여기 Numerous, 무수히 많은이죠. 무수히 많은. 넘버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치? 얘는 넘버가 수를 세다잖아. 넘버가 수잖아요. 그럼 동사로 쓰면 수를 세다. 어떠한 수에 달아갑니다. 넘버가 동사로 쓰이면 일형식으로 쓰여서 어떠한 수에 달하다 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뭐 수를 세는 거잖아요. 수가 세워질 수 없다는 얘기야. Numerous 앞에 in 붙어도 무수히 많은이에요. Enormous, numerous, 전부 다 무수히 많은이에요. 앞에 in이 붙어도 무수히 많은이에요. in이 없어도 무수히 많은이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Variable이 뭐예요? 귀중한이잖아. 앞에 in이 있으면 귀중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죠. 강조로 쓰는 거예요. Invaluable도 아주 귀중한이고, Numerous도 무수히 많은이죠. In이 붙으면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는 이에요. 강조해요. 이때 In도 반대말이 아닙니다. 모든 접두어는 강조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Countless 셀 수 없고요. Inestimable 헤아릴 수 없고 평가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가 되어질 수 없으니까 하찮은 게 아니야. 평가 자체를 하찮으면 하찮다라고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있으면 가격이 아주 귀중한 할 때 프라이스 가격이죠. 가격을 매길 수 없잖아요. 이 같은 말이잖아. 귀중한. 그렇죠? 가격이 너무 싸면 공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싸면. 근데 너무 비싸니까 매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귀중한이라는 뜻입니다. Priceless, invaluable, calculate 계산하다, calculative 신중한. 자, 이 신중함이 우리가 독해할 때 he is calculative라고 나옵니다. 그는 계산적이야. 우리가 얘기할 때 친구들, 계산적인 친구들 있잖아. 이것저것 딱딱 따지고. 그쵸? 좀 신중하죠?
근데 독해에서 이 칼큘러티브는 그런 새끼들이에요. 좀 계산적인 새끼는 조금 마이너스의 어감을 잘 띕니다. 독해에서 칼큘러티브는 그래서 계산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신중할 수도 있겠죠. 좋은 의미로 보면 신중한 거지만 계산적이라는 거는 좀 딱딱하잖아요.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온화한이라는 뜻은요, 온화한이라는 뜻은 날씨가 온화한 거면 성격도 온화한으로 갑니다. 성격이 온화한이면 날씨가 온화한으로도 가요. 인클리먼트가 나오는데, 자, 이 단어는 저기 어근부터 먼저 갑시다, 이것도. 클리먼트라는 단어도 한번 봅시다. 온화한, 관대한. 날씨와 성품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날씨와 성품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리먼시 명사형 단어 써볼까요? 클리먼시 얘가 관용이라는 뜻이에요. 관용을 베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온화한 거잖아요. 관대한 처분이 되겠죠. 관대한 처분 관용 클리먼시. 자, 지니얼. 선생님은 어떤 얼굴을 지니였어요? 온화하신 성품을 지니얼. 그쵸? 지니얼. 됐죠? 온화하고 친절한 얼굴 표정을 지니얼 하면 돼요. benign, 친절함이죠? 그쵸? ben이라고 쓰면 무조건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친절한, 온화한, 자비로운. 하나가 없네. benign에서 병이. 종양이라고 할게. 종양이 양성의라고 쓰세요. 말리그넌트 얘가 악의 있는이란 뜻이죠. 악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종양이 악성의죠. 악성의 얘 종양이 악성 종양이 있다. 이게 암이에요. 암에 걸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맨날 비나이다 하는 거잖아. 양성 종양 되게 해주세요. 양성 종양은 똑같은 거에서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양성 종양. 그쵸? 이건 좋은 겁니다. 비나이는요. 멀라이는 뭐예요? 멀라이. 발음은 멀라이. 그쵸? 발음은 좋지만 해로운이죠. 해로운. 악이 있는 이런 뜻이죠. 멀라이. 그리고 우리가 동사로 쓰이면 헐뜯다죠. 헐뜯다. 멀라인 하면서 비난하다 이런 뜻이죠. 멀라인은. 근데 이 멀라인도 종양이 악성의라는 뜻이 있어요. 멀라인도 됐죠. 악성의라는 뜻이 있어. 악의 있는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악의 있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리그런트하고 멀라인하고 좀 기억을 하세요. 악의에 차서 서로 싸우는 저 두 년을 빨리 말리 그런트. 빨리 그냥 투. 그쵸? 빨리 그녀를 말리세요. 뭐 이런 거예요. 빨리 그냥 투. 말리 그냥 투. 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인클리먼트. 그럼 봅시다. 인클리먼트. 날씨가 너무나 험악해요. 날씨가 사나운 거침이라고 쓸까요? 날씨가 사나운 거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날씨가 엄청 사납고 거칠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우리 강민이가 밖에 나가서 놀고 있으면 비가 많이 내리는 험한 날씨에 그쵸? 엄마가 집 안으로 들어와! 하면서 끌죠? 그쵸? 그럼 밖에 먼지 많다! 집안으로 끌면서 인끌리 그쵸? 끌면서 야 밖에 지금 더러워 날씨가 먼지 먼터 비 먼터 먼지 비가 됐으니까 비 먼터 야 안으로 끌고 가면서 밖에 비 먼터 됐어요. 인클리먼트. 그리고 날씨가
오나니면 성품도 오나니였죠. 마찬가지예요. 날씨가 사나우면 성격도 사나운 거예요. 그렇죠. 날씨와 성품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성격이 무자비한 이런 뜻이 있네요. 자, 시비어, 가혹한, 가차없는, 심한이란 뜻이죠. 리거러스, 엄격함이죠. 여러분들 아버님이 엄격하다 할 때 리기드, 그렇죠? 리기드도 많이 쓰죠. 리기드, 엄격한, 리거러스, 엄격한. 하쉬, 가혹함이죠. 그렇죠? 거칠고 가혹하고 이런 거고요. PT가 뭐예요? 연민이잖아요. 연민이 없는 거예요. 동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는 거겠죠. 멋이 자비죠.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루스가 뭡니까? 루루루루루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쵸 감정이잖아. 그래서 루스 하면은 슬픔이죠. 동사로 쓰이면 후회하다고. 그쵸? 그런 거. 슬프고 후회하고 이런 인간의 감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릴렉트리스 마찬가지로 가차 없는 사정 없는 뭐 이런 뜻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는 게 레클레스고. 그쵸? 어디 있어? 확인했는데. 내끌렸어. 내끌렸어요. 유부남한테 내끌렸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인정사정 저기 앞뒤 안 가리는 거예요. 얘는요. 앞뒤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무모함이죠. 얘는 무분별한 앞뒤 가리지 않는 거니까 무모한 이런 뜻이고요. 레클레스는 릴렌틀리스는 가혹한 가차없는 이에요. 좀 비교하세요. 자, 맨 마지막 거 볼까요? 맨 마지막. 클리메이트, 새 풍토에 길들이다죠. 명사형 쓰세요. 어클리메이션. 얘가 적응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길들이기라는 뜻입니다. 뭐 적응, 뭐 수능도 괜찮고요. 자, 강민이는 맨날 수업 듣고 나면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 돌아다녀요. 그럼 얘를 공부하는데 적응시켜야겠죠? 근데 공부해 그래도 얘는 끊임없이 나가요. 그럼 얘를 끌어서 밧줄로 매야겠죠? 메이션, 업글러 메이션, 업글러 메이션. 밧줄로 이제 묶어놔도 되겠어요? 의자에 앉아있게끔? 어플로메이션, 그쵸? 끌어서, 그쵸? 길들이기 위해 매는 모습을 생각하세요. 어플로메이션, 어플로메이션. 하나 더 하죠. 네. 네. 인세센트입니다. 세스. 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얘를 시즈로 보면 돼요. 시즈. 여기도 나와 있죠. 시즈 투브 정사.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답니다. 얘 두 개를 같은 말로 보지. 스탑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시즈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여 그 뉘앙스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뜻이지만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not이나 never가 있고 시즈 투부 정사를 쓰면 항상 뭐뭐 하다가 돼요. 항상 뭐뭐 하다. 그러니까 얘는 멈추다 라는 뜻인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에 이렇게 나온 건 우리가 지금 어휘어법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건 GVS에서 배우는 거고. 그치? 그러면 이제 세스는 가다입니다.
얘는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도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추석에 고향에 가야 되는데 차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끊임없이 막혀 있어서. 그래서 끊임없는 얘예요. 받아들이세요. 됐죠? 자, 추석 귀향길에 차가 끊임없이 막혀. 그럼 가지 못하고 있겠죠? 저 끊임없는, 그래서 지속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끊임없는, 지속적인. 딱 우리가 이걸 보면서 시즈가 생각나면 참 좋아요. 시즈가. 그쵸? 멈추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unceasing. 시즈가 on,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계속되는 거죠. ceaseless.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시즈하지 않는 거죠. 얘네랑 얘네랑 어근이 똑같다는 얘기야. 시즈하지 않는 거고, 시즈가 없는 거고요. 시즈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멈춤이 없으니까 계속 가겠죠. 자, continue라고 continuous.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계속적인이에요. 강민이는 공부를 계속하죠. 그죠? 계속해서 공부하잖아요. 얘를 쓸까요? 얘를 쓸까요? 컨티뉴어스. 내가 볼 때는 위에 건데요. 자, 공부하려고 도서실에 앉아서 10분 공부하다가 밖에 나가서 2시간 놀고 와요. 그리고 또 5분 공부하다가 밖에 나가 밥 먹으러 가요. 그리고 또 공부하러 와갖고 5분 앉아있다가 친구 만나러 가서 3시간 놀아요. 또 갔다 와갖고 또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자요. 이렇게 계속 되는 겁니다. 뭔가 하기는 하는데 끊기죠. 계속 끊기면서도. 우리 옆집에서는 맨날 부부싸움을 해요. 밥도 안 먹고 부부싸움 합니까? 회사 안 가요? 잠은 안 자요? 아무튼 계속은 하는데 이렇게 끊기면서 하는 게 컨티뉴얼이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세요. 그는요, 뭔가를 퍼시스턴틀리하게 계속 앉아있는 느낌이죠. 계속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라는 뜻이죠. 정답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지속적으로. 고집스럽게 반복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2번이죠. 저 보기에 두 개가 나오면 이게 얘는 뭐예요? 끊인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반복되는 느낌이잖아요. 계속을 하긴 하는데 끊으면서 계속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반복되는 이라고 아예 써버린 거예요. 여기 둘 다 계속적인 이라는 뜻이야. 근데 컨티뉴얼은 반복